사는 카드를 야 태우 연봉 7천만을 만나고 막 소문 났던데 연봉 7천만을 만나고 막 소문 났던데 지난달에 한 7천? 7천? 야 근데 그 너 그 소리를 왜 했냐? 7천 소리를 왜 해갖고 엄마 골치 아프게 만드냐? 이게 숨을지 난 모르니 항상 걱정이래 관절 이거 조심해야 돼 응? 잠깐만 몸을 괜찮아 몸을? 더 좋아지진 않은데 현상 유지 지금 상태는 뭐 나는 괜찮더라고 다행이네 아빠 어디 아프셨나요? 그러니까요 그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잖아 형 신장을 주는 거를 형이 이제 신장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저희가 이제 좀 가족 자체가 조금 딥하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이식 저기 있으면 뭔가 수술이나 이런 거를 저도 도와주려고 했었었는데 뭐 형이 하는 말이 태우는 몸으로 풀어먹고 사는 애인데 내 동생 태우 신장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. 근데 안 받아요. 수은 번이 되면은 신장이 받겠다 이거 하더라고. 아이고. 그 엄마가 해보니까 엄마가 또 혈압하고 노화가 안 돼가지고 마침 제가 그게 통과돼가지고 혈압하고 당뇨가 그래가지고 수술 2월 27일 날 내가 수술 해줬지요. 아이고. 오래. 아, 오래요? 엄마 그만 되었어요. 아이고 우리 어머님 너무 마음 아프셨겠다. 우리 큰아들 생명 살려줘서 고마워요. 내가 잘할게 평생. 아유. 그런데 왔다 갔다 시계불알이라고. 맨날 왔다 갔다. 시계불알이라 왔다 갔다. 올해 2월 27일 날 수술했으면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방송을 보니까. 이거는 오늘, 사실 오늘 지금 눈물이 날려다 쏙 들어갔어요. 근데 태우야, 엄마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아빠하고 형을 봤잖아. 술하고 담배를 내가 맨날 끊으라 했잖아. 결혼할 거잖아. 결혼하면은 그럼 그 자녀가 만일에 아팠다. 네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아빠 같이? 심도 깊게 한번 내가 고려 한번 해볼게요. 그런데 이거는 강제야, 강제. 너한테 엄마가 강요를 하는 거야. 절대 끊어야 돼. 그다음에 사과를 많이 먹어야 돼. 왜 사과를 갑자기 사과로 이렇게 가나요? 아빠가 밥보다 사과를 더 먹어. 사과를 많이 먹으면은 아빠가 건강이 좋아졌잖아.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야. 사과 때문이다. 그렇지. 기승전 사과로. 예. 왜 옛날에 그 영국 속담에도 있잖아. 사과를 하루에 한 개를 먹으면은 의사를 멀리한다고. 건강이 최고야. 맛있네 엄마.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는 거야. 알지?